안녕하세요, 다마마예요. 밤새 다이비들 안녕한가요? 저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량에서 본 온도계가 마이너스 11도. 그때가 새벽도 아니에요. 아침에 9시 반에 나왔어요. 9시 반에 나왔는데 마이너스 11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밤새 애들이 어떤가 안녕한가 하고 이제 제가 지금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. 저희 들어오는 입구가 좀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요. 그래서 저렇게 저 보온재로 덮어놨고요. 전에는 신문지로 일일이 했는데 이제 꾀가 나서 저런 식으로 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바깥쪽이에요. 가장 바깥쪽인데 여기 위에는 비닐 한 겹만 있어서 보온이 덜 된 관계로 이렇게 어닝도 어저께는 어닝도 내렸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시면 여기가 베란다 바깥쪽이에요. 여기가 제가 있는 서 있는 곳은 이제 그 거실 쪽이고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뭐 비닐이나 뽁뽁이나 이런 걸 좀 해놓고 있다가 날씨가 추워질 때 덮어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이제 여기는 가정보다 더 춥기 때문에 비닐이잖아요. 이게 유리창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보온재를 해놨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제 여기가 좀 아주 더 흐미진 기온이 낮은 곳이거든요. 그 전기로 이렇게 온도를 전기하고 펠렛을 갖고 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쪽까지 제일 구석진 곳은 그 전달이 좀 덜 돼요. 그래서 조금 예쁘지 않은 애들 어떤 애들이 더 추위에 약할까 하고 이렇게 모아놔봤더니 역시나 라울이네요. 라울이 이렇게 축 처져서 아주 다소곳하게 이러고 축 처져 있네요. 다소곳한 게 아니라 기운이 빠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추위에 더 약한 아이들은 그래도 안쪽에다 놓으시고요. 내일은 더 기온이 떨어진대요.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? 저 같으면 신문지를 덮어줄 것 같아요. 신문지 덮어주고 바깥쪽에 장치해 놓은 비닐을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쁜 다육이들 이 추위로부터 지키도록 해봐요. 다음 말씀입니다.